클래스의 이병옥입니다. 제가 최근에 옥스윙 서바이벌 프로젝트라고 해서 스테이지 1에서 스테이지 7까지 멤버십 프로그램으로 저희 채널에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랬더니 오랜 기간 시청을 해주셨던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시리즈와 옥스윙은 다른 건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하! 굉장히 좋은 질문이다. 이 시점에서 명확히 정리를 해드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스테이지 1에서 스테이지 7까지는 어떤 기본적인 컨셉, 그리고 타겟에 대한 인지, 그다음 뭐 정타, 그리고 장타, 그리고 왼손을 쓰는 방법, 그리고 섀도우 스윙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여러분께 공개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기술들은 이 옥스윙을 구현하는 데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술들이 꼭 옥스윙만을 위한 기술이냐? 아니요. 컨벤셔널 스윙을 위한 기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옥선생 하면 옥스윙 아닙니까? 옥스윙의 가장 핵심은 뭐죠? 공이 오른발 안쪽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7번 아이언이. 그래서 7번 아이언을 오른발 안쪽에다 공을 두고 그 다음에 클럽을 세팅을 했을 때 손이 오른발 쪽에 오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왼쪽 허벅지 안쪽에 오고, 이때 헤드가 자연스럽게 열리는 걸 타겟하고 맞추는, 다소 헤드가 닫혀 있는 모습으로 세팅을 해라. 그리고 오른손으로 바로 접고 폈을 때 공이 오른쪽으로 날아가서 가운데로 들어오는 푸시 드로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게 옥스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옥스윙을 연습한 분들은 지금까지 내가 뭐 체중 이동을 하고 뭐 힙턴을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바로 클럽 페이스는 스퀘어로 타겟에 맞춘 후에 손 앞으로 내밀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백스윙 안으로 바로 잡아 빼고 쳐버리니까 공이 우측으로 가다가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오는 샷 결과를 맛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건 뭐 그냥 쳐도 179라는 숫자가 찍히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드로우라는 구질은 거리가 많이 나가고, 그리고 클럽 페이스가 상대적으로 약간 닫혀있는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일반 골퍼들은 그린이 있으면 그린을 넘어가서 실수를 하는 것보다는 늘 공이 짧아서 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공은 앞쪽에 떨어져도 굴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플레이하는데 큰 도움을 줬던 게 사실입니다. 다시 보여드립니다. 오른발 안쪽에다가 그냥 공을 두고요. 그 다음에 클럽 페이스는 원래는 열리는 형태지만 스퀘어 형태를 만들고 타겟 본 다음에 이걸 우측 손 팔꿈치로 접든지 아니면 손목을 젖히든지 형태를 통해서 바로 이런 식으로 쳐주고, 피니쉬는 간결하게,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푸시 드로우가 나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들이 약간 뒤집는 습관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일정한 샷 결과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1 할 때 타겟 쪽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스테이지 2 정타 프로젝트에서는 팔꿈치 쓰는 거, 그리고 스테이지 3에서는 타겟 프로젝트라고 해서 오픈 셋업 시키는 거, 스테이지 4에서는요 타이밍 프로젝트라고 해서 치면서 허리 딱 써주는 거, 스테이지 5에서는 장타로 포핸드, 뭐 6, 7까지 이어질 수가 있던 겁니다. 옥스윙은 우리 일반 골퍼를 너무나 편하고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스윙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 이름까지 붙여서 지었을 정도면 진짜 자존심 걸고 붙인 거거든요. 제가 2024년도에 맘먹고 옥스윙 서바이벌 프로젝트를 정리를 했습니다. 왜? 결국에는 이 요소들을 옥스윙이라는 큰 스윙의 범위로 확 씌워서 각각의 기술을 쓸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한 그 시리즈들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아주 간결한 옥스윙이라는 그 기술 속에 각각의 요소들을 넣으면서 여러분의 실력을 쉽게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옥스윙이라는 큰 스윙의 우산 속에 각각의 모듈을 집어넣으면서 여러분의 스윙을 직접 커스텀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그게 저희 옥스윙 채널에서 제시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셋업, 타겟을 인지할 수 있게끔 왼발을 뒤로 빼서 오픈 셋업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접어서 쳐줬을 때 정확하게 푸시 드로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러한 방법, 앞으로 여러분께 계속 공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멤버십 프로그램에서도 이 옥스윙 시리즈가 10편짜리로 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형만 세팅을 쫙 해드리고요, 부록으로 계속 이 모듈들을 집어넣어서 완벽하게 단단하게
만들어드리는 과정을 가질 테니까 우리 멤버분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또 시청하시는 분들 저희 멤버십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큰 선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